걔랑 그게 아니라 완전 불행했어 너 때문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It's those who have something to hold on to. Hope, desire, love, or even hatred. Who desperately fight for their life. Now, even if your wife gets another chance, it will only be meaningful. 저 봐. 치우는 거야? 나도 필요가 있어? 그러지 마.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왜 울어? There's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Do you understand? 다 포기한다고. 남편이요? 응. 제 옆에서 살고 싶대. 눈에 보이면 짜증나가지. 수작 부리지 마. 가증스러워. 저한테 여자는 혜인이 하나였습니다.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 혜인이한테 너밖에 없는데 네가 가버리면 어쩌라는 거냐고! 근데 나 너랑 결혼하고 진짜 많이 울거든. 나랑 애 갖고 싶네.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널 사랑한다고 믿는구나. 어, 믿어. 내가 왜 자신이 없었지? 저 어디 안 갑니다. 제가 혜인이 두고 어디 간 건가? 왜 여기 있냐고! 왜 화를 내?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해. 아니, 그게 울 일인가? 울 일이죠. 어떻게든 혜인이 옆에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가 고장나서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는 절대 안 잊어버려. 너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막막할 때 내 손을 놨어. 뭐라도 해봐, 안 돼! 안 그래도 같이 살기 힘들었는데 몰랐던 것 같은 눈으로 보지 말고, 혜인아. 알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네 옆에 있을 수 이윤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가만히 있으면 재원집 사회소리 들으면서 계속 잘 수 있는데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 진짜 너랑 사는 게 치 떨리게 싫었으니까! 나 살리지 마.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해서 감당이 되겠어? 뭘 자꾸 시간이 필요한데. 난 언제나 나랑 같이 있어주겠다던 백현우가 좋아서 결혼했고요. 혜인이 옆에 그렇게 살고 싶었다. 나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혼한 거야. 그럼 해, 뭐든 가, 어디! 그러니까 저도 살고 싶어졌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옆에서.